자, 시간 됐죠? 안 됐나요? 10분? 10분 안 됐죠? 아, 시간 써놓고 한다. 시간 빠져버렸어. 시간 10분씩 지켜야 되는데. 지금 좀 불편하죠? 입술이 꽉 차서 저는 좋은데요. 좀 불편하죠. 가시 꽉 찼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시 텅텅 비었을 거 아니라 비었을 거 아니라 가시 꽉 찼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좋은데 선생님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조금 이걸 좀 치웠으면 경찰 하시는 분들이 저를 좀 치워줬으면 좀 편할 건데 의사 소통이 안 된 것 같아. 의사 소통 잘 돼야 되겠죠? 관리는. 보면, 우리 지금 구조하러 왔는데, 조직 유형부터 나왔던 것도 그냥 구조 이렇게 쭉 나오면 좋겠죠? 근데, 또 이렇게 원래 구조를 보고 그 구조에서 만들어진 것에 품질을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거꾸로 됐다. 구조 먼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때문에 그랬죠? 일부러 스님 좀 듣기 좋을 때까지 하기 위해서 말을 좀 더듬어 봤어요. 알겠습니다. 조직 유형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다. 거기에 로베이가 나눈 두 가지가 있었죠. 기계적 구조와 유기적 구조. 그렇죠? 이거에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조직 구조 유형 2에서 데프트가 나온 게 있죠. 그거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 똑같은데 어쨌든 로베이라는 사람은 서양의 경영학자가 엄청나게 많다. 경영 교수들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나 이게 데프트 교수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 원서를 읽고 싶으면 나한테 있으니까 필요하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할게요. 참 나올 것만 해야지 원서를 보고 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직 유형을 로베이라는 사람은 크게 어떤 조직과 어떤 조직으로 나왔다고요? 기계적 조직하고 유기적 조직. 뭡니까? 유기적 조직 맞죠? 유기적 조직. 그럼 기계적 구조, 유기적 구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기계적 구조의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면 관료제. 우리가 관료제고 우리 이 어디에서 현실에서 보면 군대나 군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관료제의 아주 관료제스러운 조직이야. 그다음 유기적 조직의 대표적인 건 가문적 입장, 나사 같은 건데 가문적 입장이 문제죠. 가본만 했으면 알 건데 나사 같은 데가 이렇게 하는 것 이상하다 하는 게 있으니까 나사 이런 데가 뭐야? 유기적 조직. 우리 상상으로만 해봅시다. 혹시 나사 갔다 오신 분 있어요? 그렇죠? 갔다 오신 분이 뭐 공무원이네 일단 연구를 하셔야지. 자, 어쨌든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기계적 조직 구조에서 쭉 특징들이 나와 있죠. 그
그 다 또 애우고 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 맞출 수 있어요. 기회적 구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형적으로 높은 수준의 공식화. 공식화. 공식화는 우리가 어떤 거? 말 그대로 비공식적인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통 공식화되어 있다는 건 이 매뉴얼을 적용되어 있다는 거. 표준 운영 절차가 되어 있다는 거. SOP, 표준 운영 절차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쌤, 아, 참, 좀 문제인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표준 운영 절차되어 있어야 안 되겠어요. 일어날 시간부터 그걸 또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부터, 총알 몇 개 쌓아야 되는 것부터, 우리가 군대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탄피 죽는 거죠. 저는 그 트라우마로 나와서, 탄피가 없으면 난리 난다. 사격장에서 엄청나게 굴려야 돼요. 근데 꼭 탄피 하나씩은 넘어가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부사수하고 있으려고 하면 안 하려고 잊어버려. 애들 튀는 봐야 되는데 눈을 감아버려. 옆에서 탄피 튀는 걸 봐줘야 돼. 근데 항상 걸만하고 눈을 감아버려. 맨날 사격 훈련한다 그러면 어떤 사이트에서 빠질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 이 생각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식화되어 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엄격하고 개서적인 명령 계통. 한번 느낌 오죠? 그 다음 코드의 전문화. 좁게 선정된 업무 범위. 코드의 전문화는 조금 아니네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련되는 코드에 뭘로 되어 있어요? 분업화되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문화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지만 코드에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전문화되어 있네요. 그것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계적 조직 또는 관료제, 기계조직 또는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만 하니까 뭐가 되겠어? 전문화될 수 있겠죠? 정. 그 다음 거기 상명하다시의 의사소통, 의사결정의 직권화. 느낌이 팍팍 오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훨씬 더 느낌 올 겁니다. 자, 그리고 좁은 통제 범위에 의존하는 구조. 선생님, 거기, 자, 모르는 말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시면 좋은데, 좁은 통제 범위라는 게 어떤 겁니까? 우리가 통솔 범위라는 게 있어요. 통솔 범위.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부하의 범위, 수. 이런 것이 통솔 범위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둘 수 있는 부하의 수가 보다 굉장히 좁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보다 기계적 구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표준화된 조직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하다. 그렇죠? 안정적인 환경에 적절합니다. 이게 어떤 거죠? 기계적 조직 관료제 또는 우리가 그냥 이런 이미지가 좀 가시면 공장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것 같은 게 어떤 거야, 쌤? 헷갈릴 것 같은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되겠죠? 거기서 헷갈릴만한 거. 거기 이제 고도의 전문화 같은 건 좀 헷갈릴 수 있겠어. 그쵸? 왜 헷갈리냐? 선생님, 나사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전문화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지금. 그쵸? 그런 부분만 조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건 사실 고도의 전문화보다는 고도의 분업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거기 있는 거, 그다음 이 위에 표 있죠? 표에는 기계적 구조는 예측 가능한 걸 추구하고 유기적 구조는 적응성을 추구한다 그랬죠? 적응성을 추구한다. 자, 그럼 계속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기술적 조직 구조의 대표적인 형태가 관료제적 조직 구조이다. 관료제의 특징은 고도로 정형화된 업무인데 그것은 전문화와 분업, 공식화, 집중화된 권한, 명령 교통에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관료제 하면 관료제가 대표적인 기계적들이고 관료제 하면 우리가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 분비, 관규, 경. 그렇죠? 분비, 관규, 경. 관료제 특징이죠. 물론 여기다 문 넣어도 돼. 문서지. 자, 이거 관료제 특징. 자, 이경기가 눈물을 흘려. 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래서 근데 비가 왔다니까 분비 관규가 이경기가 그게 그렇지 뭐. 그래서 분비 권규경문 이경규가 아니라 권규경입니다. 권규경이다. 눈물을요. 여자분 같죠? 권규경. 그러니까 분, 여러분 화장하고 눈물 흘리면 뭐야? 그걸 분비라 그러죠? 분비라 그래요. 화장하고 눈물 흘리면 분비 권규경문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분은 뭐라고 그랬어? 분업과 전분을 필요한다고 그랬죠. 그럼 비는 비정성. 비정성은 뭘 필요한 거? 검사은 그래서 관은 권위의 관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계층계. 그 다음 귀는 규칙과 규정을 관계한다 그랬죠. 아니죠. 자, 그 다음 이 경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경험을 유지한다 그랬죠. 경험을 우리. 경력을 유지한다 그랬죠. 그 다음 문서지. 그쵸? 경력 우대입니다. 경력. 경력 부대. 관료제 특징 많이 나와요.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이런 관료제의 특징들도 어떤 거, 이런 특징을 보이면 뭐겠어? 기계적 구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관료제 대표제니까. 그렇죠? 자, 혹시 여기 있으면 다시요. 분업과 전문화입니다. 글씨가 엉망이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도 조금 글씨가 조금 엉망이잖아. 이거 원래 이거 쓰면 조금 엉망이잖아. 전문화입니다. 그 다음, 비정성. 비정성 동사를 분리하는 거. 이걸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운다고? 분비, 권규경문. 그쵸? 자, 관리되면 분비, 권규경문이다. 권위의 유계입니다. 유계. 그건 계층제를 말한다고 했고, 규칙과 규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 권력을 우대합니다. 뭐 할 때 이런 거 채용할 때 경력 우대 이런 거 들어가잖아. 경력 우대. 그다음 여기는 문서지. 이런 특징들은 다 뭘로 들어가겠어? 기계적 구조와 특징으로 들어갈 거고. 유기적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유기적 구조는 전형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식화, 약하고 복합적인 명령 계통, 그 다음 낮은 수준의 전문화, 분권화된 의사결정, 그리고 넓은 통제 범위에 의존하는 구조, 유연하고 적응적이면서 조직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역동적인 환경에 적절하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유기적 조직의 특징을 대강 알겠죠? 유기적 구조의 특징.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걸 잘 구별해야 되겠어? 아까 유기적 조직 구조에서 두 가지를 잘 구분해 놓으면 되겠죠? 계층적으로는 낮은 수준의 공식합니다. 그 다음 약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환경이야? 거기 있는 것처럼 역동적이고 거의 역동적인 환경이 적합하다고 그랬죠? 변환 환경이 적합하며 낮은 수준의 공식합니다. 표준 운영제 잘 해놓을 수가 없어. 매뉴얼 정하기 힘들어.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한 환경이니까. 그 다음, 거기 있는 것처럼, 약하고, 복합적인 명령 계통이야. 아까 군대처럼, 여기 관료들처럼 아주 계층제, 권위 유기처럼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낮은 수준의 전문화. 이 전문화라는 것들 꼭 기억해야 돼. 사실은 분업과 굉장히 가깝단 말이야.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전문화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만 하겠어요?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야. 여러 가지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직권하든 의사결정이나 분권하든 의사결정. 통제 범위도 아까 통제 범위도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런 것들이 보다 유기적 조직. 그래서 이건 유기적 조직. 원래는 이제 조금만 예시를 좀 더 들어보면 태스크포스 팀 또는 프로젝트 팀 같은 걸 만들죠. 이런 것들보다 일반적으로는 유기적 조직에 가깝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계 유기라는 하나의 기준이라는 거지, 거기 있는 것처럼 실제 조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조직 구조는 구조 중 극단적으로 어느 한쪽을 취하고 있는 조직은 거의 없다고 돼 있죠. 양 구조 사이에 중간 지점 어느 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준점이니까 이거의 특징만 좀 알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죠. 없으면 여기 OX를 통해서 합시다. 문제도 많이 나오지도 않았죠. 유기적 조직의 특징에는 넓은 직무 범위 좋습니다. 그 다음 분명하던 책임감 관계는 틀렸죠. 책임관계가 모호합니다. 몰인간적 대인관계, 몰인정인간적 대인관계도 아까 몰인간적 대인관계를 뭐라 그랬어? 비정성, 그쵸? 비정성을 우리가 경찰가 뭐 한다?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성을 뭘 이야기하냐? 몰인정하고 비정성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정성이 몰인정성입니다. 그럼 아까 비정성 무엇의 특징이라고 그랬어? 관료적 특징이니까 기계적 구조의 특징이겠죠. 그 다음 다원화된 의사소통체는 좋습니다. 그럼 높은 공식화입니까? 낮은 공식화입니까? SOP가 잘 안, 표준 운영 절차가 잘 안 된다고 그랬죠. 모호한 책임관계도 맞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떤 좀 분명한 특징들을 알겠어. 기계적 구조 특징 분명히 알게 되겠으니까 그것과 구별해서 하면 되겠죠. 대비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기적 구조의 특성은 분업적 과제 아니죠? 그럼 기계적 구조고. 성과 측정도 용이하지 않고 넓은 직무 범위는 맞죠? 표준 운영 절차는 틀렸죠? 권위의 정당성도 틀렸죠? 권위의 정당성 확보. 이건 아까 권위의 정당성 확보는 뭐 관련된다고 그랬어? 분비, 경위에서 권위죠? 권위의 유계, 권위의 정당성, 이걸 강조한다고 그랬죠? 권위, 권위적, 권위의 권위입니다. 그 다음, 예측 가능성도 기계적 구조라고 그랬죠. 기계적 구조는 예측 가능성이요. 자, 유기적 구조는 전문성이다.
유기적 구조의 공식화 정도는 낮으나 기계적 구조의 공식화는 높았죠. 그다음 유기적 구조에서는 분명한 책임 관계, 기계적 구조에서는 모호한 책임 관계 거꾸로 돼 있죠. 유기적 구조에서는 비공식적 인간적 대면 관계, 기계적 구조에서는 공식적 몰인간적 맞죠? 유기적 구조에서는 넓은 직무 범위, 기계적 구조는 좁은 직무 맞죠? 기계적 구조를 가진 조직은 유기적 구조를 가진 조직에 비해 엄격한 계층이 맞죠? 자, 그래서 항상 사회과학은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상대적. 그래서 행정학 같은 걸 잘 못하는 분들은 이과학 얘기를 잘 못한단 말이야. 사회과학은 원래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과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항상 수학과에서 명확한 답을, 명진한 답을 원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적응이 안 돼. 왜 이 사회과학은 여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렇지 않잖아, 사회과학은. 그래서 일단 자연과학 계통에 계신 분들은 이것부터 깨야 돼. 사회과학에 이런 생각, 이런 것, 이런 학문이라는 걸 알아야만 맞출 수 있다. 그죠? 자, 우리 쌤 키 커. 모른다. 그렇죠? 누구하고 비교하냐? 서장훈이랑 비교하면 아주 작은 쌤 틀려. 그렇죠? 네, 작은 쌤 비교 안 하겠습니다. 저희 안 보는 거니까. 저랑 비교하면 그러니까 비교 기준이다. 그래서 자, A가 크다 이렇게 말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사회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가정교육이 계획적이냐 비계획적이냐 할 때 계획적이니까 비계획적이니까 다 쓰면 이거 나왔지. 이거 아니야. 계획적이다. 근데 일반적으로 비계획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기준이 바뀌고 학교 교육에 비해서 비계획적이지. 쌤 이런 생각 했죠? 쌤 결혼하시면 우리에 오면 하교하면 2시에 태권도 학원 와서 오면 이제 밥은 먹여. 저 2시에 태권도 학원, 3시에 뭐 수학학원, 4시에 음악학원 정확히 이렇게 보낸다고 설명하셔도 계획적이고 그래서 쌤 계획적으로 우리가 달렸더라. 사회관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근데 항상 임의적인 기준이 있어. 임의적인 기준. 임의적인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따라서 뭘 한단 말이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느냐? 학교 교육을 기준으로 해서 가정 교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비계획적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가정 교육은. 근데 무엇에 대해서 정확히 앞에는 학교 교육. 있는 것처럼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래. 그리고 기준점이 뭘까 생각해야 돼. 임의적인 기준점이 뭘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특징 이런 거 나오면 어떤 기준점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래서 특징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돼. 임의적인 기준점을 잘 찾아낼 수 있어야 사회과학은 잘한다. 맞죠? 이거 보니까 조직의 유형, 자기들은 조직의 구조라고 얘기하고 구조 유형을 지금 조금 헷갈린 이 화면에서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자기들이 쓰고 구조로 합시다. 조직의 구조에서는 크게 보면 어떤 것과 어떤 게 있다? 기계적인 거하고 여기 안에 어떤 사항이라고 했죠? 그런데 대표적인 이 여기를 다섯 가지로 나눈단 말이지. 안의 사항을. 그래서, 유치별로 보면, 기계하고 뭐하고, 유기 사이에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구조에서, 뭘로 나, 기능형 구조부터 쭉 나와있죠? 네. 자, 이걸 뭐, 기능, 기계적 쪽이 가장 가까운 게 기능은 그냥 사업적 기능.
그 다음 매트릭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뭘로 돼 있어? 매트릭스 조직하고 수평구조, 수평구조, 그 다음 네트워크. 이건 나중에 보면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쵸? 자, 기사, 매수매. 그쵸? 기사, 매수매.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기사를 매수할 것까지는 없죠? 기사, 매수매. 이건 외울 필요 없고, 기사, 매수매. 이 순서 물어보면 또 한 번 있어서, 기사, 매수매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 여기는 어디 쪽에 가까워? 기계적 구조에 가깝고, 여기는 인위적 구조에 가깝다. 그럼 기계적 구조에 가까운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원래 이제 사실은 조직 구조이기도 하지만 부서를 어떻게 짤까 생각하다가 부서를 만들 때, 자, 지금 조직을 만듭니다. 조직을 만들 때 어떻게 조직을 부서를 짤 것인가? 그럴 때 쌤 당연히 어떤 부서로 짤 수 있겠어? 기능 구조로 짤 수 있겠죠? 기능 구조별로. 그다음 사업 부서별로. 그래서 이럴 때면 기능 구조별로 짜면 쌤들이 짤 때 어떻게 짤까? 쌤들이 CEO 있다고 CEO가 됐어. 그럼 어떻게 짤까? 아, 인사 부서. 그다음 어떤 부서? 재정 부서. 그래서 그다음 뭐 조직 중요한 아까 우리 여기 똑같이 조직부 뭐 이렇게 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짜면 무슨 중심을 짜는가? 기능 중심. 근데 이제 조금 선생님들이 사업을 크게 이제 그래서 선생님들 LG 됐다고 LG LG 생각합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뭐. 나중에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데 구글까지 하려고 하는데 구글 CEO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LG CEO가 됐으면 거기 LG 핸드폰 지금 접었죠? LG 핸드폰 가전제품 가전 그럼 뭐 또 뭐가 있었어요 LG 뭐 있겠죠? 올 LG 네.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제품 구조별로 짜는 건 사업별 부서에 짜는 이해됐어? 조직을 지금 조직 구조하고 있잖아 조직을 어떻게 짤 거냐 생각을 해봐 지금 이렇게 짤 수도 있겠잖아 인사부 아까 조직부 인사부 재무부 이렇게 짤 수도 있겠고 에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사업별로 짜서 무슨 사업 뭐 이렇게 가전제품 사업 근데 배터리 사업 배터리 사업은 아직도 계속하죠 그렇지 회사 잘못 골랐네 우리가 잘한 걸 하려고 상상하면 말이니까 반도체 사업 그러면 뭡니까? 휴대폰 사업 가전제품 이렇게 구분하는 건 사업별로 구분한다 부서를 조직을 그렇게 한 거죠 사업 부서별로 매트리스는 딱 느낌이 어떤 거야? 편안한 느낌입니까? 미안해. 자, 매트리스가 굉장히 왜냐면 이 기능 조직과 사업 조직을 결합시키고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 이건 그러면 기능 부서와 사업 부서의 기능 부서의 특징과 장점과 사업 부서의 장점을 보호하려고 얻기 위해서 결합한 거죠. 이게 매트릭스야, 매트릭스. 그 다음, 수평구조가 있어요, 수평구조. 팀이라고 해요, 수평구조가 그대로 팀 형태로, 1팀, 2팀 형태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1팀, 2팀. 사업구조 조금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구조를 좀 더, 고객 중심으로 바꾸는 게 팀별을 하는 거. 팀대형태의 수평구조. 그 다음 네트워크 구조 네트워크 구조는 이런 거야 우리가 중요한 사업만 뭐해 본사가 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죠 네트워크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은
중요 기획, 핸드폰 기획이나 이런 것은, 설계나 이런 것은 중앙에 사지만, 나머지 삼성, 빨리, 핸드폰 만드는 것, 공장들, 다 외주화되어 있죠. 여러분, 안다시피 어디서 만들어? 몰라? 어디서 만들어? 사람인가 뭐 어디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납니다. 네.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그래? 그럼 이 조직은 굉장히 유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장 기계적 구조에 가까운 건 주는 거죠. 그다음 자동차 사업 매트릭스 수평 매트릭스 회사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됐겠죠? 그럼 이제 여기는 시험에 제법 나오는 거니까 하나하나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능 조직이 어떤 특징이 있고, 그죠? 또는 뭐 이 사업 조직이 어떤 특징과 약점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겠죠? 특징, 장단점,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기능 구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기능 구조. 기능 구조. 거기 유폼 유 구조라고 돼. 유 구조. 그래서 이라고도 불리는 기능별 구조는 조직의 상층에서 하층까지 공통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이 구성화되는 구조이다. 모든 엔지니어들은 42명이 아니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엔지니어들은 엔지니어링 부서에 배치되고 엔지니어링 부서의 부장은 엔지니어링 활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 마케팅 연구 개발 부서, 제조 부서 등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서화되어 있다. 그래서 자, 기능별 구조 경우 특정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의 중요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능별 구조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목표 달성에 중요한 경우, 수직적 계층을 따라 조직이 통제되고 조정되는 경우, 효율성이 중요한 경우 등에 효과적이다. 즉, 수평적인 조정이 필요성이 낮을 경우 기능별 구조가 적합하다. 네? 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쵸? 그러면 거기 한 장 넘기면 기능별 부서화라는 게 있죠. CEO가 엔지니어링 부서, 마케팅 부서, 제조 부서 이렇게만 나누는 걸 말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입니까? 엔지니어링, 마케팅, 제조, 기획 부서 또는 제작 부서, 그러니까 만들어야 돼. 제조 부서, 그러니까 판매해야 돼. 판매 이렇게 나누는 걸 뭐라고 해? 기능별. 아, 지금 거기 위쪽에 여기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구조. 응? 사업구조. 기능별, 기능구조와 차이에서 기능별 구조가 앞에 그림으로 나와있잖아. 그림으로 보면 거기 184페이지 위에 그림 있죠? 두 개 그림 있잖아. 사업별로 비교되어 있는 거. 기능별 구조 있고 사업별 구조 있잖아. 거기 기능별 구조는 뭐라고 돼 있어? 엔지니어링, 마케팅, 그 다음 제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사업별 구조는 우리가 제품부 뭡니까? 제품사업부 1, 제품사업부 2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아, 기능별 구조가 거기 그림으로 돼 있는 걸 봐주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띄워버리자. 기능별 구조 띄워버리자. 아니, 남겨두고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부서를 어떻게 나눴어? 많이 기획부서 만들어야 되잖아. 기획한 걸 제품을 만들어야 돼. 제조부서 그럼 만든 거 어디에 해야 되겠어? 판매해야 되겠죠. 판매부 이렇게 나는 어디에서는 실제 기업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게 뭐야? CEO로 만드는 게 CEO가 만드는 게 기능입니다. 그러면 기능구조로 하는 건데 그럼 거기 읽어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기능분별 구조의 경우 특정 활용 활동과 관련된 모든 지식과 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에게 중요한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 여기는 계속 뭔만 하겠어? 기획만 한단 말이야. 그럼 조직에 상당히 기획적인 부분에 많은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뭔만 해? 제조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깊이 또 역시 뭐 할 수 있겠어? 전문적인 지식이 쌓일 수 있겠죠. 그렇죠? 판매한 사람들, 판매만 할 때 역시 기술이 있고, 그 다음 깊이 있는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이고, 기능별 구조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 같은 게 제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조 잘 만드는 게 중요해. 그럼 그럴 경우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이, 부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또 하나 어떨 때라고 돼 있어? 그 다음 수직적 계층에 따라 조직이 통제되고 조정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있겠어? 그렇죠? 기획 제조, 판매 이런 것은 기획도 이제 사람들로 들어가면 사원들이 있을 거고 이걸 관리하는 뭐가 있을까? 과장이 있을 거고 이걸 또 관리하는 부장이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뭔만 기획만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런 명령계층이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이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품 이렇게 하면 제품도 여기도 실제로 들어가면 이 제품들 기획하는 사람이 있겠죠. 뭐 하는 사람이 있겠어? 여기 제조하는 사람, 자, 다시 가전제품이야. 가전제품 기획하는 사람이 있겠어? 같이 하겠죠. 이렇게 하면 이 속에는 그냥 뭐 하는 사람? 제조하는 사람도 있겠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겠고 있을 가능성이 여기 명령계통이 이론화되어 있겠어요? 좀 힘들겠지. 여기 보자. 같이 기획만 하는 사람들은 훨씬 통제하기 쉬워하는데. 근데 여기 가면 기획하고 뭐하고 제조하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만들기만 잘하는 사람은 기획부서를 통제하기 힘들겠어. 기획부서를 통제하기 힘들겠지. 과장이, 기획과장이 제조부에서 제조 잘하는 사람이 과장하고 있어. 지금. 근데 밑에 있는 사람이 못 돼. 기획도 하는 사람도 있고 제조하는 사람도 있고 제조하는 사람은 통제를 잘할 수 있겠지만 기획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잖아. 전문성이 별로 없겠잖아. 그럼 통제할 수 있겠지. 좀 통제가 없지는 않지만 한계가 좀 있겠죠. 그런 의미야. 이해됐어? 그럼 여기가 훨씬 뭐 하는 게 쉽겠어? 그렇죠? 거기 있는 것처럼 이 지휘계통이 명확하겠죠. 그 다음 조직이 통제되고 조정되는 경우야 수직적 계층을 따라서 그 다음 효율성이 중요한 경우 자, 쌤, 이 기능 조직으로 하면 규모 경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알겠죠? 규모 경제는 이걸 말해 이건 이해만 하면 이 부분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좀 나올게 규모 경제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신발을 한 개 생산한 신발을 여러 개 소규모로 여러 개 자 여러 개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한 개 크게 신발을 생산하는 여기에 20켤레면 생산하는 사람은 그냥 간에 수량 간다고 자 그럼 이 다섯 개 있는 데가 더 능률적인 효율적이었어? 아니면 100개 생산하는 공장 하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었어? 그쵸? 어떻게. 일단 생각해봐. 일단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거 과연 뭐하는, 뭐지? 보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뽑을 때도 5명이 필요하죠. 이건 5명으로 뽑겠죠. 여기도 뭐 하려고 한다면, 자, 여기 제품을 가져오려면, 여기 전부 다 제품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여기는 한 번에 하니까, 한 번. 여기 다섯 번에. 근데 훨씬 비용 같은 것도 싸게 될 수 있겠죠?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비용 같은 게 상당히 절감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는 기획부서. 있겠는데 여기는 다 본다. 기획부서 조금씩 여기도 기획하는 부서 제품 가전제품 할 때 기획하는 사람도 조금 뽑고 여기 하는 사람 여기 조금 뽑고 여기 하는 사람 가전제품 또 뭐라고 했지?
그냥 그대로. 아, 그러면 여기도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기도 기획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다 이렇게 펴놨다. 여기 기획, 여기 기획, 안 돼. 그렇게 있겠죠. 기획, 기획,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이 좋겠어? 아니면 한국의 기획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게 더 규모 경제지. 이쪽 것이 규모 경제지. 그래서 효율성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장단점 보니까 기능별 구조의 장점은 해당 기능 부서에서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해됐죠? 규모 경제는 구성원들이 동일 부서에 배치되고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이것도 알겠죠? 자, 하나의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최신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품 라인별로 공정시설 분류하기보다는 하나의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중복과 낭비를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당연하지. 한국도 생산하니까 여기 봐봐.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니까 중복되고 그럴 수 있겠죠. 중복될 수 있겠잖아.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여기서 하나는 여기보다는 훨씬 중복을 피할 수 있겠어. 중복을 피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가서 여기 5명, 여기 5명, 여기 5명 그런데 한꺼번에 하게 되면 10명으로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기획만 한다고 한다. 전문적으로 한다. 아, 우리가 이런 건 조직을 만들어 봤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 기능별 구조는 구성원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유리하겠죠. 전문 지식과. 그다음 구성원들은 자신의 부서 내에서 다양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그러겠죠. 기능별 구조의 주요 약점은 부서 간 조정이 요구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반응이 늦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까 제품별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가전제품 안 좋아. 조금 문제가 있어. 가전제품 요즘 자, 가전제품이 어때요? 선생님? 요즘 세탁기 만들면 건조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건조기를 많이 원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품 부서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뭐 반응할 수 있다. 갑자기 기후가 변하겠다. 바로 대응할 수 있겠어요. 대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따놓으면 대응하는데 상당히 걸렸단 말이에요. 한 번도 있어. 안 보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전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판매하면서 이거 안 팔린데 그럼 기획부서는 뭐라 그러냐면 니네들 판매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가 안 팔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자, 우리가 삼성도 봐. 휴대폰 어때요? 안 나가면 갑자기 그 휴대폰에서 전체가 무한단 말이야. 제품이 그래서 한다고. 굉장히 발표 뒤집히죠? 이거 바로 대응하는데, 대응하는 게 좋아요. 제품이 완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 다음, 또한 의사결정 사항 최고 경영진의 집중됨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수직적 계층상 업무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아까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업무 과부하라는 게 뭔지 알겠죠? 자, 조정이 느리기 때문에 혁신이 느리고 그 다음 구성원들의 전체 목표에 대한 시각이 결여될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 전체 목표 딱 이거 만드는 거 뭐 편안한 휴대폰 만드는 거 할 때는 제품 물어보면 전체적인 목표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기획만 한단 말이야. 기획만 만들기만 하고 판매만 하니까 전체적인 생각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어쨌든 수평적인 부분을 수평적인 것이 강조된 부분이다 보면 규모가 수평적인 부분에서 과부하 걸릴 수 있겠죠. 수직적 계층을 강조하니까 그 부분에 과부하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다. 거기 장단점 정리해 봤으니까.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이해 안 돼. 이해 돼야 되는데. 예. 수직적 과부하. 수직적 과부하는 계층상의 업무가 자 봐.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뭐가 있다 그랬어? 누가 힘이 있다 그랬어? 집권적인 힘을 갖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기획부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기획부 담당하는 CEO가 뭐가 돼 있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 좀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계속 기획 같은 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자, 여기에 과부하는 수직적으로 걸리는 거지. 수직적 과부하가 걸리는 거지. 왜냐면 명령 체계가 이론화됐고, 뭐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이 기획 CEO가, 기획부서의 장이, 가장 많이 여기다 있으면 기획부서 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획에 대해서 주장 찍어줘야 되겠지 않아요? 살펴봐야 되겠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수평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보겠습니다. 아, 이 조직은, 아니, 수평적이 아니라, 아, 계속 헷갈려. 수직적. 이 조직은 어떤 것을 강조해? 수직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면 기획이 전체적인 양이 잘 형성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기획만 하기 때문에 어떻다고 그랬지? 아까 완전히 엄격한 통제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사람이 처리할 게 많아. 자율성을 줬어 안 줬어? 자율성 안 주면 거꾸로 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처리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수직적으로 과부하 걸릴 수 있겠어? 없겠어? 다시 이스크라고 하지만 한 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획부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보고체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바로바로. 근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수직적 구조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 명령체계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런 명령체계가 명확하고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은 모든 보고서를 다 보고해야 된다는 거죠. 공권화돼서 안에서 다 처리한 게 아니란 말이야. 시켜서 여기 과장이 정결한다 그런 게 별로 없어. 기획이라는 게. 기획에 있어서는 전반적인 기획 누가 다 처리하는가? 이런 그렇죠. 거긴 담당 부서장이 다 처리해야 된다. 당연히 뭐 했을 때 훨씬 더 과장이 모든 정결로 있으면 이 사람이 바보 안 되겠죠. 근데 다 뭐로 좀더 위쪽까지 다 올라와야 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CEO에게 보고를 해줘야 돼요. 많이 돌아야죠. 여기가 지금 내가 모르니까 그냥 여기 내가 뭐야 제조 부서장이야. 그러니까 제품부 이 컴퓨터 만드는 제품부에 내가 제조를 잘하지만 그게 내가 부서장이 됐어. 그러면 기획은 과장에게 맡겨야 되겠어 안 되겠어? 기획 잘하는 과장이 어느 정도 일단 거기서 맡겨야 되겠죠. 다시 내가 컴퓨터 휴대폰부 부서장이라고 생각한다. 근데 내가 어떤 건 잘, 기획은 잘한다. 근데 제조나 이런 건 잘 못해. 근데 내 부하계층에서, 과장계층에서 어떤 누가 담당을, 제조 과장이 또 이걸 잘해. 그럼 제조 과장에게 뭘 해줘야 되겠어? 난 못하니까. 내가 그것이 전문성이 없잖아. 그럼 거기에다 뭘 해주는 게 좋겠어? 이용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수직적인 과부하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안 돼? 그냥 애웁시다. 수익적 과부하 걸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구조. 사업구조는 아까 기능구조는 유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뭐라고 그래? M이라고 그래. 그래서 많은 조직들이 이제 뭘로 바꿔지냐면 M조직 형태로 많이 바꿔진다는 말이야. 나중에 U조직, M조직 이렇게 U조직 형태, M조직 형태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 기억하시면 돼. 아, 분권화된 구조. 이거 자체가 분권화돼 있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CEO에게 보고할 때 이건 알다시피 권한은 휴대폰 만드는 데 휴대폰에 다 권한을 주죠. 네, 거의 다 분권화 시켜놓잖아. 부서에다 다 할 수 없단 말이야. 이재용 씨가 혼자 다 못해. 다 각각 맡은 부서에서 책임을 다 하죠. 그런 형태로 돼 있단 말이야. 분권화된 구조라고도 불리는 사업별 구조는 사업부를 개별 제품, 서비스 제품 그룹, 주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사업 또는 이익센터 등에 따라서 조직화한다. 사업별 구조는 때로 제품 구조 혹은 전략 사업 단위 구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불리는 명칭이고, 기능 구조와 차이는 사업별 구조와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업별 구조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조직의 산출물을 기준으로 부서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산출물이죠. 그래서 조직은 점점 복잡해지만에 따라 기능별 구조에서 사업별 구조로 옮겨가, 아까 이야기했죠. 처음 만들 때는, 단순하게 만들 때는 뭘로 했죠? 이렇게 하다가 내가 삼성처럼 커지면 사업별 파트별로 나눠버리죠. 그죠? 자, 사업별 구조는 각 부서 크기가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유연성과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환경 변화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또한 사업별 구조는 권한이 조직의 하위 계층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다. 이에 비해 기능별 구조는 모든 의사결정의 최고 경영지에 집중되어 있는 직권화 구조다. 그래서 아까 수직별 뭐가 있다? 수직으로 반복할 수 있다 그랬죠. 사업부서의 장점, 사업구조의 구조의 사업별 구조의 강점은 기능부서 간 조정을 달성하는데 탁월하며 전통적인 수직적 계층을 통해서는 더 이상 적절히 통제할 수 없을 경우 조직 목표가 정책 변화를 지향하는 경우 적절한 조직 구조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제 원래 기획부는 기획부만 맡고 제조는 제조 부서만 맡고 그다음 판매는 판매 부서만 맡는 구조죠. 사업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속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 다시 아까 가전제품 부서인 여기서는 뭐가 있겠어? 가전제품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전제품 크게 이렇게 나눈 거지. 가전제품이 CEO야. 그러면 가전제품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니까 결과물이니까. 그러면 좋아. 이렇게 나누면 세탁기 만드는 곳에서 기획부서 있어 없어? 여기 제작부서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부서 있겠죠. 판매부서 있겠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때? 여기 수평적 관계 잘 조정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여기는 조정이 잘 안 된단 말이야. 여기 여기는 여기와 여기가 잘 조정이 안 돼. 근데 여기 제 한 제품 속에 있어서는 조정이 되겠어 안 되겠어? 잘 조정이 될 수 있지. 그 말이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거기 보니까 구조의 관점 기능 부서가 여기. 왜 선생님 사업부인데 갑자기 기능 부서입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하죠. 그러면 사업부서 내의 기능 구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거 좀 중요한데 여기 가면 뭐가 잘 돼요? 여기가 조정이 잘 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제품 부서 가면 조정이 되겠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세탁기 만드는 데하고 뭐 만드는 데? 냉장고 만드는 데는 서로 조정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업 부서 가면 잘 안 돼. 근데 사업 부서 내에 기능 구조 가면 조정이 잘 된다고. 그런 말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 나올 때. 자, 그 다음 조직 목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적응적 변화를 지향할 때는 적합하다고 그랬죠. 적응적 변화는 뭐야? 세탁기에 문제가 있었어. 그럼 세탁기 빨리 바꾸는 데는 여기는 잘 안 되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아까 산출물로 이야기하니까 잘 환경이 변화돼야 안 돼. 변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적응하는 환경, 적응적 변화에 지향하는 환경에 적절하다 이런 말이죠. 자, 물음에 부르고 사업별 구조는 불안정하고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 적합하며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시성을 제공한다. 자, 우리가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준의 가시성 이런 말은 뭔 말이냐면 냉장고가 얼마나 훌륭한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줘 안 보여줘? 일단 사업별로 하면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죠. 그래서 자, 각 제품 라인은 독자적인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는 고객들은 적절한 부서를 찾을 수 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기능별로 되어 있으면 내가 세탁기 고장났어 어디로 가야 돼? 사업부서로 되어 있으면 세탁기 부서 가면 되겠죠? 그 말이야, 그 말.
기능 부서 간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제품은 개별 고객이나 지역 특성에 따른 요구사항에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업별 구조는 다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지고 있고 각각 기능 부서를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을 가진 조직의 대단히 특별하다. 의사결정 권한이 사업부에 위임되어 있고 사업부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있을 만큼 작은 규모로 구성되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질문? 조정이랑 변화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 자 여기 봐봐요. 세탁기가 요즘 건조대가 다 유행이야. 소비자의 선호가 변했어. 지금 세탁 건조대 있죠? 그러면 요즘 다 건조돼야 되니까 바로 위에 또 건조대도 위층에 있는 그런 걸 바꾸면 그런 상황에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사업별로 해야 그런 것 좀 빨리 안 개최되는 거지 기능별로 해서 곤란하겠죠. 자 이해는 됐을 거라고 믿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더 사업구조의 약점, 사업별 구조의 약점은 규모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없죠. 그 다음 예를 들어 기능별 구조에서는 50명의 엔지니어가 공동으로 시설을 활용하는 데 비해 5개 사업부로 구성된 조직에서는 10명의 엔지니어가 각 사업부에 배치되어야 되겠죠. 이 경우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인력을 구성할 수 있고 연구시설도 각 제품 라인별로 설치되어야 하므로 중복 투자되는 거죠. 여기도 설치하고 연구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약점은 제품 라인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라인 간의 조정,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조정 잘 안 되겠죠. 이 내부에서 기능 라인 간의 조정은 잘 되겠죠.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는. 이건 제품 라인과 아니다. 그건 조정이 잘 안 되겠죠. 조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많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들은 부분간의 조정이 실제로, 조정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여러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면, 재벌들 사업체 보면 서로 간의 조정이 잘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까지 이해 됐어 안 됐어? 여기 이제 정리되어 있죠.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구조 동일한 기능별로 부서화되고 사업구조는 동일한 산출물로 부서화되어 있죠. 그 다음 대비되는 특징, 부서별로 높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능구조는 부서별로 낮은 기술적 전문성. 쉽게 해서 우리가 기획부서, 제조를 부서할 때 기능별이 훨씬 더 전문성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기능의 중복과 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건 기능구조죠. 그런데 그게 발생하는 건 사업구조고 규모 경제에 유리한 건 기능 구조죠. 규모 경제에 불리한 것은 사업 구조죠. 자, 부서별로 낮은 환경의 대응성은 기능 구조고, 환경이 높은 환경적 대응성은 사업 구조죠. 자,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불분명한 거 기능 구조고, 부서별 성과 책임이 분명한 것은 사업 구조죠. 그래서 사업 구조별로 해놓고, 만약에 아까 이야기했던 휘대폰 사업 안 되니까 성공을 했죠. 그럼 거의 10년이 달라갔겠죠. 지금 현재 지금에 책임성이 명확하죠. 근데 아까 뒤에 제가 이렇게 하면 뭘 잘못했는지 어떻게 뭘 잘못했죠. 지금 휘대폰이 안 팔리면 잘 모르겠죠. 이 사람들이 난리 세 부서 다 날려버리죠.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고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여기는 사업 구조는 아까 분권화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중간 관리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거죠. 공통제작 특징은 부서 간 여기 그러니까 기능 조직에서는 기능 부서 간 조정이 어렵죠. 사업 구조는 그렇지 기능 구조간은 잘 되지만 사업 간 조정은 어렵죠. 자, 그래서 거기 부선의 조정은 유리한 데에서 역시 부선의 조정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해는 됐어 안 됐어? 됐으면 OX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쵸? 응.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거기 많이 있지만 여기 데프트가 제시한 이거 여기 앞부분 기능 3만 풀겠습니다. 기능하고 3만 풀겠습니다. 나머지 놔두고 매트릭스부터는 놔두고 매트릭스는 쉬는 시간을 쉬어야 되니까 죄송할게요. 데프트가 제시한 조직구조에 의해서는 기능 매트릭스 구조 단순 구조 사업 구조 이거 틀렸죠? 데프트가 제시한 조직구조는 뭐였어? 기능, 사업, 매트릭스, 단순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 네트워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죠. 순서도 기사, 매수매, 그쵸? 기사, 매수매, 그쵸? 데프트입니다. 데프트라는 애가 기사를 냈었나봐. 그 다음 조직구조의 유형을 유기적인 성격이 약한 것부터 강한 것 순서로 이야기하면 기사, 매수맨데 잘못되어 있죠. 거기 수명구조가 아니라 수평구조입니다. 수명 이렇게 되어 있죠. 다 수명구조입니다. 수평구조. 지금 이게 고치면서 보니까 오타가 많이 있더라고. 오타 고치고 보이스 고치고 유형되는 거 잘해야 될 것 같아서 기사 매수 선생님이 이렇게 또 불편하게 공부하니까 책값은 아주 그냥 원가로만 원가 원가 이하로 그러죠. 이 뭡니까 판매기 제조하는데 가장 싸게 해준데 찾았어. 그래서 매수한다 기사 매수네. 기사를 매수한 거야 내가. 기사 매수내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구조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구성원의 분업을 통해 전문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건 사업구조입니까 기능구조입니까? 그렇죠 기능구조. 자 그러니까 쌤 출제할 때는 거의 다 기능구조를 비교해 어떤 것과 비교해서 문제를 내겠어. 사업구조. 사업구조는 누구와 비교해서 기능구조. 매트릭스부터는 혼합되버리니까 비교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기능구조는 수평적 조정이 필요성이 낮을 때 효과적인 조직구조로서 규모 경제 맞죠? 기능구조는 각 기능구조들 간, 부서들 간에 조정과 협력이 요구되는 환경에 적응하기 곤란할 수 있다. 자, 기능 부서들 간에 조정이 잘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맞습니다. 기능별 구조와 비교해서 사업별 구조는 성과 책임 소재가 분명해 성과 관리 체제가 유리한, 아까 성과 관리가 분명하다 그랬죠? 그래서 LG 플랫폼이 날라갔다 그랬어. 그 다음, 기능별 구조와 비교해서 사업별 구조는 특정 산출별로, 산출물별로 데이터 오늘 있죠.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다. 좋습니다. 사업 구조는 자기 완결적 기능을 단일화한다. 자기 완결적 기능이라는 게 이제 느낌이 딱 오죠. 아까 세탁기 만드는데 세탁기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기능별로 하고 기획만 하고 있는 거죠. 제품과 제조 부서 제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자 다시 그건 외워두시기 바라요. 자기 완결적 기능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라고 기능간 조정이 용이하다 그랬죠. 그 다음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신축적이다 맞죠? 사업구조는 부서 내 기능간 조정은 용이하나 부서간 조정이 곤란하네요. 사업 영역간 갈등 맞죠? 사업구조는 산출물별 생산량의 뭡니까? 중복에 의해 규모 경제 실현이 어렵다 맞죠? 그 다음 매트리스 바로 밑에 기능 하나 나왔죠?
자 기능 구조와 사업 이거 아니다. 여기까지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능 구조는 어떤 거라고? 점차 어떤 걸로 변하고 있다? 기능 구조에서 무슨 걸로? 사업 구조 형태로 그래서 사업 구조 형태로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보시겠습니다. 몇 분 아까 이걸 주사를 안 했죠? 몇 분? 그러면 20분이니까 30분 쉬고 나면 끝나버리겠네. 30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겠죠?